아유, 라면이나 먹어볼까? 아이고. 젓가락은 막 비벼줘야 돼. 막 비벼줘야 돼. 그냥 불 날 때까지 비벼줘야 돼. 그냥.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맵다는 그 젤리. 매운 하리보. 맵당 매운 갈비. 부트 졸라 키아 맛. 엽기 닭볶음탕. 가장 매운맛. 마지막으로 미우새에서 나왔던 바로 그 문제의 10단계 해물찜.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위장약 특집 1탄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뭐. 자, 오늘은 작년에 찍은 위장약 특집 1편. 거기서 엄청나게 매운 음식들을 먹었었는데,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새로운 매운 음식들이 리뷰를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도 역시 한 번에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위장약 특집 1편. 이거를 먹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 위장약부터 먹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강해졌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 풀피스 우유 세팅 완료.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엽기 닭볶음탕 매운맛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음식들 중에 가장 간만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엽기 닭볶음탕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평상시에 엽기 떡볶이 매운맛 잘 드시잖아요. 예, 뭐 요 정도 몇 번 하고 땀 좀 흘려주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참고 먹을 수 있어, 그 정도의 맵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거 계란찜이랑 주먹밥 이런 거 같이 먹으면은 퍼질만 하잖아요. 엽기 닭볶음탕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닭다리부터 소스 듬뿍 찍어서. 요거는 좀 기다려야 매워요. 버틸만 하네? 아, 요거는 이제 먹자마자는 매운맛이 크게 안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입 안에서 매콤함이 사르르 감돌면서 이제 땀구멍이 송송송 열리고, 하지만 뭐 이거를 다 먹는다면 입 안에서 매운 게 오래가고 이런 것도 같이 먹어야겠죠. 근데 그냥 이 정도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분 좋게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매콤함인 것 같습니다. 엽기 떡볶이 집에서 파는 건데 뭐 그거보다 더 맵진 않겠죠. 그냥 비슷한 정도의 맵기입니다. 맛있어. 양념의 맛은 말 그대로 그냥 떡볶이보다는 닭볶음탕이에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 감칠맛이 감돌면서 야채 육수도 가미되어 있는 것 같고, 군식 느낌이 아니고 좀 요리 느낌이네요. 달콤함보다는 칼칼함이 조금 더 앞서요. 아무래도 매운맛이다 보니까. 떡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 엽떡인데 떡 좀 넣어줘야죠. 저는 근데 엽떡에 들어있는 떡보다 이 닭볶음탕에 들어있는 떡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맵긴 매운가 봐요. 근데 첫 번째 음식치고 뭐 매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땀이 많이 나는 것 뿐입니다. 맛있어요. 아, 이 정도 먹으니까 이제 입이 살살 얼얼해. 주먹밥 소스 딱 여러분 이 맛이거든요. 그냥 맵기의 정도로 따지자면 불닭볶음면보다 살짝 더 매운 정도. 핵불닭까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감자 부셔가지고 밥을 꽉꽉 뽀개가지고 양념이 그냥 나는 밥이랑 같이 먹어주세요 하는 양념이기 때문에 딱 같이 먹으면은 밥이랑 감자. 아니 이거는 뭐 매워갖고 막 아 매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존맛탱 효과음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뭐 도해먹이라기보다는 식사인데요? 싹싹 긁어야지. 뭐 요거는 계란찜이랑 뭐 단무지까지 손이 갈 필요가 없어요. 먹고 죽어봐라 하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맛있게 매콤해 뭐 요 정도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무려 100만 스코빌이 넘는다는 부트 졸로키아 고추로 요리를 했다는 맵당 갈비.
갈비찜 4단계 부트졸로키아 맛입니다. 제가 이 갈비찜을 주문을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4단계가 넘어가면은 매운 걸 떠나서 맛이 쓸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은 2단계 3단계로 하세요 하는데 그 말을 제가 그냥 싹 자르고 아니요 사장님 4단계로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매운맛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국물에서 조금 빨갛다 못해 살짝 검은빛이 돌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매운 갈비겠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나 먹어서는 순맛이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자 어묵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봐야 매운 갈비겠죠. 자 떡도 하나. 와 갈비 하나 더. 모르겠어요. 하나 먹어서. 와. 국물이 없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맛은 그냥 일반적인 매운 갈비찜 맛인데 뭐가 다르냐? 사장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쓴맛이 함께 납니다. 그냥 갈비만 먹었을 때는 뭐 고기랑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육즙도 있을 테고 그렇게 막 쓴맛이 많이 안 느껴지는데 언제부터 느껴지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묵 이거 그냥 국물이 입안 가득 싹 들어오면은 칼칼해가지고 진짜 기침이 팍 나온다니까요 이거. 아우 써. 그 다음에 당면 호로록 하면서 국물이 같이 훅 빨려들어오고 식도를 빡 치는데 그 느낌이 되게 강렬하게 따가운 놈에 푹 들어와서 거기에 사리가 걸렸는데 기침을 하면은 그게 넘어면 더 아파 그냥. 아 호로록 하면 안 돼요. 얌전하게 먹어야 돼. 매운 게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서면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 경계선보다 살짝 위에 있어. 지금 살짝 지금 빡쳤어. 이건 많이 맵습니다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갈비 이거 뭐 한두 점 먹는다면 모를까 퍼먹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부터 3단계 시킬 것 같은 그 정도의 맛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무턱대고 4단계 시켜서 드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엽기 닭볶음탕보다 확실히 더 맵고 그리고 아까 닭 먹을 때는 못 느꼈는데 얘는 삼키면서 식도가 뜨거워지고 배가 지금 뜨거워졌어요. 아 내일 아침에 이거 제가 먹었던 매운 음식들하고 라인업을 만들어보자면 청주 미친만두보다 매워요. 근데 또 신길동 매운 짬뽕보다는 좀 아래인 듯한 느낌. 와, 계란찜 먹어야겠다. 아, 일단 매운 갈비찜이 뭐 어느 정도 매운지는 얘기를 해드렸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짜잔. 날치야 참치 깻잎 마요네즈 그냥 섞어버려야지 그냥. 짜잔! 매우니까 주먹밥 하나는 그냥 먹어볼게요. 네, 주먹밥 맛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주먹밥 위에 올려가지고 같이. 와, 마요네즈가 들어가지고 매운 게 덜 느껴져요. 그냥 요것만 먹으면 그냥 환상궁합이에요. 그냥 맛있어요. 자, 그렇다면 국물과 함께 먹으면 어떨지. 하, 부트졸로키아가 청양고추의 100배가 맵다는데. 이래서 부트졸로키아구나. 정말 이럴 거냐? 그래도 밥이랑 같이 국물을 비벼서 먹으니까 참을 수는 있을 정도예요. 맛있으니까 일단. 근데 이 국물만 딱 먹었을 때는 와 씨. 파채가 들어있는데 밥이랑 같이 시원하게 먹고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고기는 남기면 안 되지.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묵도 남기면 안 되지. 어묵이 겁나게 짜증나게 매운 정도.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미우새 출연해서 얼마나 이 음식이 매울까 궁금증을 자아냈던 음식. 매운맛 10단계 해물찜입니다.
자, 내가 얼마 전에 TV에서 미운 우리 새끼를 봤는데 이상민님께서 소개를 해서 시켜 먹었었던 엄청나게 맵다는 그 녀석! 수소문에서 다녀왔습니다. 이걸 사올 때 아주머니께서 괜찮으시겠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주머니 역시 활기가 조금 미안한 그런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뭐 해물찜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오징어가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오징어 꽃게 콩나물 자 요거 깨물면 안에서 그 각종 해물들이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매운지 궁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찍어 먹지 않고 오징어 머리부터 한번 와 칼칼한데 그렇게 매운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나 먹어서는 자 콩나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좀 많이 묻혀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조금 입이 좀 얼얼해집니다 이번에는 오징어 다리 찍어가지고 아직까지 참을만해요 자 꽃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땅콩멍이 빵빵 열리긴 하는데 그렇게 안 맵지? 막 못 참을 정도의 매운 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비벼서 먹어볼게요 그렇게 안 맵지? 아하 기운 났고 얘는요 여러분 아까 그 닭이랑 갈비찜보다도 훨씬 늦게 오는 스타일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먹을만 했었는데 배부터 아프고 이렇게 올라와 와 배가 쓰리다 와 혀가 막 따갑고 얼얼하고 이런 거는 아까 거보다 좀 덜 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더해 점점 더 매워지네 이거 어느 정도로 맵냐면요 아까 먹은 맵당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도를 좀 지나치게 매워서 쓴맛이 같이 올라온다 맵당이랑 좀 다른 게 맵당은 국물을 처음 먹는 순간 확 매워요 얘는 먹으면 먹을수록 가면 갈수록 점점 더해지는 매운맛 와 근데 여러분 왜 매운 거랑 그냥 흰밥이랑 먹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밥이 뜨거워가지고 얘가 지금 딱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소스 살짝 이렇게 해서 좀 식혀 먹어야 돼 와 매운맛이 가중이 돼 계속 혀가 이제 따갑고 아 침 계속 나오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만한데 적응이 되잖아 디진다 돈가스나 뭐 신길동 매운 짬뽕처럼 도전을 해야 되는 음식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먹을 만한 맛이지만 그래도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도 고생할 수 있겠다 싶고요 이것도 엄청 맵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맵다는 바로 그 젤리 유튜브에서 매운 하리보로 유명한 릴 니트로입니다 더 월드 하티스트 구미 매워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곰젤리다 뒤에 보니까요 900만 스코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00만 스코빌이면은 잠깐 보자 어느 정도 맵냐 사탄의 발가락이 900만 스코빌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먹고선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여기서 막 저를 막 자학을 시켰던 바로 그 사탕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사탄의 발가락보다 좀 나을 것 같은 게 요거는 그래도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데 뭐 이걸 먹고 뭐 안만 매운다고 한들 그래도 버틸 수는 있지 않을까 안에 다이너마이트 모양으로 설명서가 있습니다 솔리치우 디스페리베 그러니까 이것도 원칩 챌린지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도에먹 과자 특집에서 원칩 챌린지를 따로 도전을 하지 않고 어떤 맛인지 설명만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명만 해드리니까 그냥 그거 말고 도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은 도전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한다면 원칩 챌린지도 제가 나중에 아 이거 그냥 안 할 이거 빼줘
원칩 챌린지도 제가 나중에 도전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내려놓고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하리보 젤리 같이 생기긴 했는데 도미 형이 보시면요,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듯한 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 없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5분 버티고 오늘 위장약 특집 깔끔하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빨리 삼키지 않고 천천히 씹어서 삼키겠습니다. 완벽하게 씹어서. 응?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고 뭐 안만 매운다고 한데 그래도 버틸 수는 있지 않을까. 시간이 가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맵냐? 사탄의 발가락 딱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혀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에서부터 식도까지 해서 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땀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배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 막 이렇게 내 몸을 때리고 싶은데 5분 동안 진정을 하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고요. 미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먹은 음식들은 조금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요리를 해놓고 음식으로 팔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까지 매운 게 오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 녀석은 네가 이걸 먹고 견딜 수 있나 한번 해봐라 이 X야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사탄의 발가락들이랑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 30초. 아, 아, 할 수 있다. 지금 빨리 뭐든 마시고 있으니까 일단 혀부터 좀 닦아낼고 싶고. 적당히 맵게만 먹자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 원칩 챌린지도 제가 나중에 도전으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